서생원의 기갑충 군단과 서로를 돕는 마음 돌협! 이 녀석들은 대체 뭐야? 손오공!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 저 녀석들 만만하게 봐선 안 돼! 나도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고! 얼른 해치우고 산장을 구해야 해! 이 녀석들! 협공이 보통이 아닌데? 이 녀석이 선어공이구나! 나의 기갑충들의 맞살에 하다니! 용기는 칭찬해주지! 그러나! 이 녀석들은 나의 기계 마법의 분신! 대강의 기갑충들이다! 아우, 그 정도로 쓰러질 줄 알았다면 오산이지! 치! 삼장을 납치한 게 네 녀석이지! 그래, 그렇다! 네 녀석이 스스로 천자패를 나한테 바치러 오게 하기엔 그 방법이 제일 간단하더라고. 이 비겁한 녀석! 어, no, no! 이건 비겁한 게 아니라 머리를 쓴 거지! 너희가 내 작전에 걸려든 것뿐이야! 이 생쥐 녀석! 나의 삼장은 대체 어디 숨겨둔 거야? 오, 친구를 애타게 찾는 너희들의 마음 감동적이구나! 눈물이 다 날 장다야! 헛된 소리 그만하고 삼장을 풀어줘! 참, 성격 참 급하구만! 삼장! 저건 묵묵할 무게 한자 마법? 삼장의 입을 막아놨어! 삼장! 자, 자, 그럼 이건 어떠신가? 열 레버만 당기면 쇠공이 삼장 위로 뚝 떨어지게 되지. 그러면 삼장은 어우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하구나. 사생원 절대 용서 못해. 이런 이런 삼장이랑 영원히 빠이빠이 하고 싶은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날 놀래키지 말라고. 좋아, 이쯤에서 싸움은 관두고 협상을 시작해볼까? 자, 묵묵할 묵 마법을 풀어줄 테니 인사라도 나누라고. 이 얼마나 자상한 마음씨인가? 자, 풀려라! 풀! 해! 여긴 왜 온 거야? 다들 저 서생원의 계략에 말려든 거라고.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위험해진단 말이야. 삼장! 조금만 참아! 우리가 구해줄 테니까! 그래! 삼장! 넌 혼자가 아니야! 이런! 얘들아... 어... 역시 눈물 겪구만. 삼장을 구하고 싶으면 천자패를 내놓거라, 선아가! 역시! 대마왕의 부활을 위해 천자패를 노리고 있었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냉큼 내놓지 않으면 삼장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오공! 안 돼! 우리한텐 천자패보다 삼장이 더 중요해! 이 천자패는 삼장의 마귀마 마법을 치료하기 위한 거야! 여기서 삼장이 살지 못하면 마귀마 마법을 치료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좋다! 네 목적이 이거라면 가져가! 가져가! 버리라고! 자, 드디어 천자패를 손에 넣었다! 이 천자패로 대마왕님이 부활하면 나 서생원의 세상이 열릴 것이다!
만들라고요? 천자패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거 아니었어요? 그래, 진짜 천자패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지. 그러니까 가짜 천자패를 만들자는 이야기다. 왜요? 만들어 놓으면 쓸 일이 있을 게야. 분명 이번 상대는 치사한 수를 쓸 테니까 말이다. 헛! 번떠서 만들어라! 번들고! 만들죠! 고조! 야! 서생원! 전자패를 줬으니 삼장을 어서 풀어줘! 선아강! 넌 날 너무 모르는군. 무슨 소리야? 저렇게 유용한 아이를 내가 순순히 풀어줄 거라 생각했나? 순진한 녀석! 너 이 녀석 날 속였구나! No, no! 난 속인 적이 없다. 네가 속은 거지! 치, 역시 보리도사님 말씀이 맞았어. 대비해두길 정말 잘한 거라고! 무슨 소리냐? 전자패를 자세히 보시지! 전자패? 천자패가 이건 혹시 선아강 감히 날 속이다니. 노노 나도 속이지 않았어. 네가 속은 거지. 자 니깐노니 서생원님을 돌려. 천자탄이야, 더 강한 힘으로 충전해라. 잘 충! 전기! 전! 충! 잔! 한층 더 강화된 기갑 충동단이야! 저 녀석한테 뜨거운 맛을 보여줘라! 이제 마지막이다! 이번 공격으로 끝장을 내주마! 구나라! 둘! 오! 나의 초전세기! 나와라! 바깥! 왜! 꼬맹이 녀석들이! 서생원! 손오공만 있는 게 아니라고! 길어! 네 뜻대로 하게 두지 않겠어! 이 녀석들! 삼장을 구하고 싶지 않은가 보구나!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삼장은... 야! 야, 이리 안 내라! 예? 감히 나의 삼장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내비록 싸우면은 소질이 없지만 이 녀석만큼은 용서 못한대! 잠깐만! 예! 어쩌지? 오공! 이제 마음 놓고 싸워도 돼! 뭐? 내가 서생원을 날려버렸거든! 삼장은 우리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마! 오공, 조심해! 삼장! 좋았어! 이제 삼장을 구했으니 요 벌레 녀석들만 해치면 되는 거군! 그렇다면! 간다! 램피! 언제든지! 오케이! 위험하다, 길어! 내가 혼내준다, 길어!
대단해. 어째보래. 여긴가? 어, 마지막 천자탄이 이곳 탑 안에 있는 게 분명해. 이 녀석들 아주 기고만장했구나. 아니. 내가 이대로 물러날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이지. 네가 자랑하던 기갑충들도 이미 고찰이 됐다. 그만 포기해. 어이쿠, 무서워라. 자, 너희들이 찾는 게 이건가? 천자탄! 그래, 이게 마지막 봉인의 천자탄이다. 지금까지 모은 네 개의 천자탄도 이 천자탄이 없으면 무용지물. 자, 각오해라. 모든 기갑층이야, 붙어라. 하나가 되어라. 합팔 합! 봉체 합! 신진인가? 이건 우려하던 그 한자 마법? 천자탄을 이용해 이 괴수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아다지.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이번엔 커다란 고철덩이 속에 숨은 거냐? 건방진 원숭이 녀석, 맞점 봐라. 모두 날려버리겠다. 사나울 폭, 바람 폭, 폭. 어떠냐, 역꼬맹이 녀석들! 보라, 네 녀석이 지하 미궁 전설의 마술하군. 시끄러워. 이 녀석, 합체수의 힘을 보여주마. 아니, 이 녀석이 삐치! 어, 끼로로가 맞서고 있어. 끼로로, 파이팅! 엄청난 괴력이군. 그렇다면 천자탄의 힘으로 파워 업! 이럴 수가. 나의 초강력 펀치를 막아내다니. 합체수의 팔이. 없애버리고 말겠다. 합체수 궁극의 에너지! 견뎌라, 전기의 힘! 해방되라, 천자탄의 모든 마력이야! 뭐야, 저게? 이걸로 끝장이다! 가봐라! 전기, 전! 실, 격! 전, 야!
살의 마술은 나의 합체수 앞에서 한낱 조물에게 불가하다. 저 못해 사생화. 저 괴물 로봇 보통 센 게 아니야. 기계로 맞아 당했으니.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저 녀석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상장의 마귀마 마법을 고치지 못해. 소용없다고 말했을 텐데. 꼬맹이 녀석, 감히 이 몸한테 손을 대려 하다니! 맛 좀 봐라! 천오공! 저 상태면 오공이 위험해! 어쩌면 좋지? 이랑, 상대가 서생원이라면 너무 위험하잖아. 네, 현재로선 천오공 일행의 승산이 없다고 봐도 틀린 게 아니죠. 서생원은 금속 속성 한자 마법의 고수니까 불속성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공주님. 서생원은 상극 한자 마법에 대한 대비로 모든 불속성 마법에 결계를 쳐두었을 겁니다. 그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한 가지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게 뭐야?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거죠. 오행에 각 한자 마법에 상극이 있다면 상생도 있는 법. 상생? 네. 금속 속성의 상극은 쇠를 녹이는 불속성. 허나 금속은 흙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흙은 금속에게 더 큰 힘을 더해줍니다. 그것을 상생이라고 하죠. 그래, 그거야. 갑자기 왜 그래, 샤오? 서생원과 저 괴물 로봇을 쓰러뜨릴 묘수가 생각났어. 이제 그만 포기하고 천자패를 내놔라. 웃기지 마. 아직 버틸 힘이 남아있나 보군데. 계속 발버둥 쳐봐라. 쥐포로 만들어버릴 테니 더욱 강한 힘으로 쳐여라. 쥐, 아, 힘, 야, 아, 야. 이건 또 뭐야? 너희들도 이 녀석처럼 되고 싶은 거냐?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옥동자, 삼장, 준비됐지? 응. 네, 간다. 흙의 힘이여, 솟아라. 궁지에 몰리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 흑속성의 마법은 금속속성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상생의 관계. 나의 힘을 더욱 강하게 해주려는 거냐? 바로 그거다, 서생원! 더욱더 강하게 해주지! 이 힘! 강력한 흑의 힘! 모조리 빨아들여주지! 아니, 왜 이런 거지? 서생원,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르는 법. 너는 천자탄의 힘을 무리하게 뽑아서 합체수를 움직이고 있어. 즉, 천자탄의 과도한 에너지와 금속 속성의 힘을 더한 흙 속성의 마법까지 더한다면 차라리는 합체수도 그 에너지를 버티지 못할까? 말도 안 돼! 도공! 지금이 기회야! 이 틈에 합체수를 공격해! 알겠어. 여기서부터 나한테 맡기라고! 준비됐지, 열피? 좋았어! 가자고! 아! 강해져라! 강철! 강해! 철! 강철!
쫓았다. 함재수가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고 폭발했어. 물리친 거라고. 그런데 선호공? 선호공은? 설마 오공도 폭발에 말려든 건 아니겠지? 선호공?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선호공! 와! 저기 봐! 오공! 선호공! 모두들 수고했어. 멋진 작전이었다고! 뭐라? 조건? 뭐? 저 한자는? 마지막 봉인된 한자, 도울 협이야! 합체수의 파편에서 천자탄이 떠오르고 있어! 드디어 봉인된 다섯 번째 천자탄을 얻었어! 드디어 천자탄을 모두 모았어! 이제 산장의 마귀마 마법을 치료할 수 있게 됐다고! 천자폐여! 당겨져라! 끌어당길! 인! 수고했다. 천자피는 내가 가져간다. 서생원의 기겁충 군단과 합체수를 물리치고 힘겹게 얻은 마지막 천자탄. 그러나 갑자기 등장한 혼세마왕이 천자패를 가로채는데 선호공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마법천자문 제25화를 기대해주세요.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 보자.